이슈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줄 두 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진환 전문가,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머리를 멋지게 자르셨네요. 네, 하여튼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주 시원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보시죠. 2차 전지 장비주 PNT 따라갈까? 네, 배터리 주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까지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그 가운데 배터리 장비주가 있습니다. PNT 랠리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PNT 랠리가 지금 뭐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죠. 테슬라의 건식 전극 장비를 이제 납품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식 장비가 이제 차세대 이제 배터리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런 장비를 공급한 PNT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건식 장비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조 공정이 이제 좀 단순화가 되면서 비용이나 그다음에 공간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제 사용이 없어지면서 친환경적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PNT 같은 경우 이런 건식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6월 4일 날 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회사 측에서 올해 이제 매출이 1조 원대를 이제 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내년에는 1.5조, 그다음에 내후년까지는 매출이 2조 원을 달성할 만큼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지금 PNT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97% 증가한 1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도 120% 증가한 1,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12.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2차 전지 중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는 이제 볼 수는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그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야만 같이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PNT 올해 실적 개선에 또 신규 사업이 주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신규 산업을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내년부터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인 PNT 머티리얼즈가 이제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부터는 수계 방식,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름을 써서 이제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물을 사용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로 양극재를 생산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밝힌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PNT 건식 전극 장비의 선점 효과에 대한 기대, 특히 테슬라 쪽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불이 붙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자신감, 또 내년부터니까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란 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자회사를 통해서 LFP 배터리 생산 예정, 또 수계 방식의 양극재 생산, 이러한 모멘텀들이 놓여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만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 아직은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가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그 지난 5월 22일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배터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이 전극 장비 쪽의 수주가 사상 최대치로 쌓여 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 극복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PNT를 중심으로 해서 CIS라든지 TSI 이 3사의 수주 잔고를 비교한 기사가 5월 22일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PNT의 주가가 이날부터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바로 그 전거래일에 43,000원 정도의 주가였는데 지금 오늘 고점이 82,200원이니까
이게 8만 6천 원까지 가면 지금 단기간에 두 배인 거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PNT의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뭐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2차 전지도 특히 지금 오늘은 좀 소재 쪽이 좀 가는 것 같은데 네. 장비 쪽은 지금 PNT가 뭐 대장으로 좀 나서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업종 안에서 또 좀 차별화가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저도 뭐 PNT 계속해서 보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말씀해 주신 그 정도 때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끌어올리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관이 또 안 사면 외국인이 또 사줘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좀 매수해 주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 뭐 대표님께서 다 이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까 뭐 그 접 PBR 뭐 다른 어떤 여러 장비업체나 뭐 소재업체에 비해서 퍼가 낮았어요. 그래서 그런 저평가 매력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이제 실적도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테슬라 관련한 어떤 훈풍이 가장 크지 않나 합니다. 테슬라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예. 사용할 배터리 건식 방식, 이 전극 공정용 장비 공급 계약, 이게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LF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제가 뭐 여러 뭐 내용들을 제가 좀 서칭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뭐 캐즘 해갖고 우리가 지금 전기차 여러 가지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뭐 수요 같은 것도 조금 둔화되고 이제 판매량도 좀 저조가 되고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양극재부터 해갖고 좀 2차 전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으면서 이제 뭐 저희 중국이 이렇게 저가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F 배터리가 어떤 성능 면에서 뭐 당연히 이거 삼원계 배터리보다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어떤 이슈도 좀 있었고 성능도 나름대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 까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전기차 닝더스타이 있지 않습니까? 캐틀 그래서 CATL 얘가 이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뭐 우리 배터리 3사를 뭐 넘어서는 뭐 R&D 어떤 비용도 이렇게 지출하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좀 세계 점유율도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LF 배터리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이 이제 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PNT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제가 이번 그 5월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역시나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는데 테슬라 전기차 잘 팔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북미의 어떤 최고의 전기차 회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LF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두 개에 걸쳐 있다라는 것이 PNT의 어떤 상승 요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밸류 어떤 이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기관이 좀 미리 예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PNT를 좀 들어올리는데 우선은 저는 그래도 이제 고점이 좀 이제 슬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기술적으로 보니까 저는 가야 됐나요? 네, 한 8만 5천 원 선까지도 혹시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주가 가면 이제 뭐 후발로 이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PD님한테 이제 저희가 서머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 드리는데 2차 전지 이제 장비주 제가 그럼 다른 거 뭘 봐야 되나 하는데 솔직히 볼 게 없어요. 예, 네, 솔직히 볼 게 없고 그나마 이상하게 오늘 소재 쪽이 좀 많이 좀 보여. 테이펙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수주 시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개별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별 이슈가 좋고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추세 기술적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오늘 지금 에코프로 BM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그런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시고 PNT는 좀 고점이 좀 다가오는 느낌이니까 네. 예, 뭐 지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가는 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전국 공정 장비 3사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라면 이 CIS는 왜 안 가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TSI 같은 이런 종목도 가지 않았습니다. PNT가 유독 갔는데 테슬라의 이슈 짚어주셨고요. 테슬라는 또 실리콘 응극제 쪽으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OCI도 실리콘 응극제 쪽으로 공장을 착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장비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다른 장비주들이 PNT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해 주시죠. 먼저 임순재 대표님.
일단은 뭐 쫓아간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황에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가 같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그래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가 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국내 3사들이 미국에서 현지 공장들을 계속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건설 현장에 국내 장비 업체들이 많이 진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과연 이제 설비 투자를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뭐 말로는 이제 계획대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규모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상당 기간이 좀 지연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장비업체와의 경쟁 격화라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 뭐 국내의 2차 전지 업체가 이제 상당히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강한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뭐 부쩍 그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이런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도 상당 부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가격 경쟁력까지 규모 경제가 달성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이제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뭐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서 현지 공장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현지 공장에서 국내 업체가 아니라 이런 중국 업체들의 채택률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단순하게 국내 업체가 이제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라고 해서 뭐 같이 매출이 증가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이런 경쟁이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현재 배터리 바닥 업황 바닥이 확실히 잡힌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설 투자 계속되고 있지만 또 금리를 버티면서 잘 앞으로 투자 이어나갈지 수요랑 금리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이 된다는 점 중국 장비 업체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김진환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즘 뭐 믹싱 장비 쪽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 대표님하고 저랑 좀 의견이 비슷합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우선은 뭐 중장기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작년 전망치 판매량 4,916만 대였는데 올해는 4,312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그래서 뜯어봤어요. 1월부터 4월까지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연초 기대치보다 지금 하회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구한신 정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부터 판매량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중국 시장 안에서만 상당히 뭐 좋습니다. 전기차 계속 사고요. BYD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 1,000만 원짜리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일부 전기차 업체가 5월 최대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중국 정부가 좀 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말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4월 이후 좀 회복세가 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 쪽은 뭐 작년까지 해서 전기차 보조금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뭐 어떤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우리 국내 뭐 2차 전지 장비나 소재 쪽에 좋느냐?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 다 좀 해먹으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지금 시장에 지금 중국이 지금 진출합니다. 이 저가 공세로. 그러고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잖습니까? 미국이 여러 군 합작 공장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2차 전지 섹터의 중요한 이 미국장의 시장은 지금 더딥니다. 지금 회복이 전기차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턴을 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전체적인 반등하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아시다시피 뭐 IRA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격적 정책을 좀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IR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내 어떤 업체들한테 보조금의 어떤 이슈도 좀 있었고 또 중국의 어떤 제재권을 관련해서 결국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가 큰 어떤 혜택을 좀 봤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도 이제 연초에 내연기관차 규제를 좀 완화를 좀 하고 있죠.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게 당연히 이제 경쟁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 IRA법 법안 백지화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어떤 이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방 수요 부진,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 뭐 이 때문에 완성차 그다음 배터리 소재 업체 모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 축소 계속했지 않습니까? 연기도 계속하고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 생산 연기하고 지금 하이브리드 지금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발빠르게 지금 전환해서 하이브리드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래서 좀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 전기차 이제 보조금 이제 받게 됐는데 미 전기차 이제 전용 공장이 돌리는데 여기에 이제 홀류 생산하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강점이 그런 전용 플랫폼이었는데 벤츠는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좀 중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연기관 이제 판매 연장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있죠.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 미국 공장 이제 개장 연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또 포드도 그렇고 GM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2차 전지 이러한 그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 투자권 같은 거 다 좀 축소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엔 뭐 소재 쪽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주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에 뭐 포드, 이제 SK온, 그지, 요런 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 증설 연기 이런 이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망치, 실적 전망치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미국도 이제 아까, 2차 전지, 즉, 전기차 어떤 그, 수요 회복이 더디다고 했는데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차를 지금 다시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삼원계 배터리 쪽에는 좀 좋지 않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증설이나 이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도움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장비 업체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근데 아까 뭐 PNT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좀 보여집니다. 뭐 저가의 어떤 이슈도 있었고 근데 매출의 어떤 급격한 어떤 증가 어떤 이슈들이 좀 컸던 걸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단독적으로 저렇게 상승을 좀 한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똑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근데 시장에 관한 잠깐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쉬는 날까지 해서 유럽하고 캐나다까지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0.25%. 그래서 같은 이제 북미권인 캐나다가 내렸다는 건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그 컨센서스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50%대에서 급격하게 올라갔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20대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좀 뭐 미장 같은 게 혼조세였는데 미국 금리가 거의 4.20대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 그 정도로 유지를 좀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간 고금리로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가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그래서, 우리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좀 반등이 좀, 저희 화요일부터 장부터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살짝 미묘한 변화라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좀 보긴 봤다가, 그래도 이제 대장주부터 좀 반등이 PNT부터 좀 시작을 좀 하는 모습을 저도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을 저도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격테마 종목들 같은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지금 반도체랑 같이 격테마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좀 모멘텀을 좀 살리는 거 즉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정배열로 지금 올라가려는 추세 전환하려고 바닥에서 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우선 선별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 아직 휘발유 차를 타고 있는데 중저가 전기차 뭐 우리 뭐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러실 거예요. 거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면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저가 전기차에 그럼 배터리 뭐가 들어갈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삼원계 배터리 이제 하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갖고 전부 이 3사가 LF 배터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바닥 잡고 2차 전지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리나 어떤 기대 섹터이기도 하니까, 예, 요쪽도 한번 일부 종목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2분기의 마지막 달 6월이고요. 3분기부터는 배터리가 업황의 바닥 형성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지난 전 거래일에 배터리 사용량 이슈가 나왔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80개국의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8%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과연 바닥의 시그널이지. 또 워런 버핏 쪽에서 리튬 개발 합작사 설립 추진 소식이 나왔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일단 배터리주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업황의 바닥 가능성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PNT 찾아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장비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그 지금 양극재 이제 수출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핵심 소재인 리튬이나 그다음에 니켈 가격이 계속 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이후에 지금 급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비 관련된 업체들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회사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선단에 어떤 이제 공장들을 건설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투자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꽤 움직임에 같이 좀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장비 업체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믹싱 장비 업체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양극재를 할 때 여러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한 군데로 섞는 그런 이제 작업이 믹싱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믹싱 작업이 공장이 건설이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윤성, FNC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은 뭐 전기차 캐집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903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2% 증가한 9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과의 이제 거래 관계가 조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SK온에 이제 어떤 이제 발주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실적이 같이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온이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여러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관심 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SK온의 이제 주요 그 이제 납품처인 포드가 전기차가에 대한 투자를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은 배터리 장비주 어떤 종목 관심 있으실까요? 오늘 대표님하고 똑같아요. 윤성 FNC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윤성 FNC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장비 공급 협력사예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스타 에너지 공장이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저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들어오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바닥에서 역배열해서 살짝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기술적으로 보자면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지금 지난 우리 화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마감을 좀 잘해줘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믹싱 장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제 저 요 종목 말고 혹시 하나 더 보시면 신성 ST가 오늘 뭐 추세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신성 ST도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면서 계속 ESS 얘기를 좀 계속 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부품 쪽도 좀 있습니다. 신성 ST가 최근에 좀 바닥을 좀 잡고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요게 예전에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말고 요게 ESS 배터리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게 1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신성 ST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장비주 가운데서 관심 가질 종목으로 윤성 FNC라는 믹싱 장비 기업이 두 분께 꼽혔는데요. 1분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치 긍정적일 거고요. 그리고 신성 ST?
네, 신성 ST. 신성 맞습니다. ST. 예, 이건 배터리 쪽에 또 하는 게 있나요? ESS 쪽 아닌가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아, 원래는 그 네. LG 에너지 솔루션 1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아. 2차 전지 부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부품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ESS용 이제 배터리 요것도 이제 진출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ESS 쪽이 시장 성장 전망치가 뭐 상당히 좋거든요. 거의 2028년까지 거의 두 배 이상의 성장할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ESS 쪽도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신성 ST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인순재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리튬 가격도 공감합니다. 이게 좀 올라가야지. 네. 한때 1억을 찍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올라가야지 또 배터리 소재 쪽에 밸류에이션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복귀한 거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오후장의 전략 포인트 제시해드리는 시간. 오늘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